우리가 이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일단은 항등식, 그쵸? 항등식, 그 다음에 인수정리, 나머지 정리, 이제 이세 가지 내용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자, 항등식이다라는 단어가 딱 떠오르면, 선생님이 영상에서 뭘 강조했어요? 뭐, X에 대한 항등식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항등식이라는 단어가 딱 떠오르면, 뭐할수 있다고? 그 X에다가, 아무거나 뭐할수 있다고? 집어넣을 수 있어. 아무거나라는 건 뭐냐면 내가 넣고 싶은 거 넣는다. 0 넣고 싶으면 0 넣고, 1 넣고 싶으면 1 넣고 그러면 되는 거야. 알겠지? XY에 대한 항등식이면 XY에 아무거나 넣어도 된다. 그 뜻이에요. 알겠지? 그리고 항등식에 대한 기본 개념, 뭐, 뭐든 어떤 임의의 이런 것들은 다 뭐다? 항등식이란 새 단어를 표현하는 느림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자, 이 문제 한번 보시면 항등식이래. 항등식이고요. 자, 좌변은 지금 대답하세요. 아는 거 나오면 좌변은 몇차 함수? 4차. 그치? 우변은 몇 차? 2차. 아, 4차겠지. 우변도 왜 2차야? 아니, 어떻게 4차하고 2차하고 같을 수가 있어? 같을 수 없어요. 좌변이 4차면 우변도 몇 차가 돼야 돼? 4차가 돼야 돼. 알겠니? 자, 그런데 여기 4차 중에서 여기 두 개는 공개가 돼 있어? 안돼 있어? 공개가 돼 있지. 그리고 2차가 fx라고, 그냥 fx는 대명사. 뭐라고? 대명사. it. 가주어. 진주어 딱 빼버리고, 그냥 간단하게 할때 쓰는 게 바로 it이잖아. 그쵸? 마찬가지야. 수학에서. 내가 뭔가 이렇게 정확하게 어떤 식을 주고 싶지 않아. 진짜를 내가 보여주고 싶지 않아. 알겠어?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뭐야? fx, gx, hx, 막 이런 것들이야. 알아들어?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fx는 실제로는 몇 차가 되겠어, 얘들아? 2차가 될 거야. 근데 누군지는 알수 있어, 없어? 없어. 여기 있는 a, b를 내가 만약에 뭐 한다면? 안다면? 결론적으로는 얘를 곱하기 형태로 돼 있지? 곱하기 형태로 돼 있는 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인수분해 돼 있는 거야. 그래, 안 그래? 맞지? 그러니까, 여기에 a하고 b가 숫자로 만약에 돼 있다면, 얘는 당연히 인수분해한 결과물이 뭐가 될 거야? 얘가 되겠지. 근데 A, B를 내가 지금 모르고 이 문제에서는 지금 F3을 한번 구해봐라. 지금 이 얘기잖아. 맞죠?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풀면 되냐면은 어쨌든 미지수가 나와 있으면 뭐부터 해결해야 됩니까? 미지수부터 해결해야 돼요. A하고 B부터 해결해야 돼. 근데 A하고 B하고 해결하려고 봤더니 여기서 얘도 문제지만 누구도 문제야? FX도 문제야. 왜? 얘를 뭐 하니까? 누군지 알수 없으니까. 가주어니까. 알겠어? 그래서 fs를 나는 뭐 하고 싶어? 무시하면서 이 문제를 풀고 싶어. 무시하면서 푼다라는 거는 세 개가 지금 어떤 형태로 되어 있니? 곱하기 형태로 되어 있지? 그러면 fx가 아닌 얘하고 얘가 뭐가 되면? 0이 되면 fx가 무엇이든지 간에 당연히 얘는 무조건 뭐가 되겠어? 0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기 위해서 나는 이 식에다가 x에다가 뭐하고 뭐를 넣어볼 수가 있을까? 그치. x 플러스 1이 0이 되는 마이너스 1과 x 빼기 2가 0이 되는 2를 넣을 수가 있겠지. 알아듣겠어? 그러면 마이너스 1과 2를 넣어요. 그러면 얘는 무조건 뭐가 되겠어? 0이 되겠지. 그러면 좌변에 있는 이런 x들은 뭘로 바뀌고? 숫자로 바뀌고, 수로 바뀌고. 오케이? 여기 있는 a하고 b도 얼마 a 더하기 뭐 b 더하기 얼마 이런 걸로 바뀌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첫 번째, 수학은 생각이 중요합니다. 문제 딱 보는 순간에 아, 얘를 이렇게 풀면 되겠다라는 거를 내가 아는 게 중요하다고. 알겠지? 자, 그래서 x에다가 뭐 대입한다고 얘들아? 마이너스 1 대입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얘는 뭐가 될까?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플러스 1 더하기 b는 뭐가 된다고요? 0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a 마이너스 b는 뭐가 된다? 2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x에다가 뭐 대입하자? 2 대입하면은 16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 더하기 b는 0이니까 얘는 4a 마이너스 b는 뭐가 되겠니? 14가 되는 거알 수가 있겠네.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거 두개 모아면 연립하면 A값 B값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지? 그래서 A값 B값 구해 보시고 얼마인지 모르겠어.
얘가 만약에 1이고 얘를 만약에 3이라고 한번 해볼게. 여러분 구해보세요. 자, 문제 뭘 구하라 그랬니, 얘들아? F 뭘 구하라고? 3. F3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제는 여기 A, B가 지금 전혀 이제 문제가 없잖아. 다 숫자들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대입하면 되겠어? 3 대입하면 되겠지. 그럼 여기다가도 3 대입하고, 여기다가도 3 대입해야 되니까, 얘는 4 곱하기 1 곱하기 F 뭐가? 3이라는 친구가 여기다가 다뭐 대입한 거가 되겠어? 3 대입한 거가 되겠지. 그러면은 얘는 뭐 숫자로 나와버리니까 나는 F3을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푸는 아주 단순한 문제예요, 이런 것들은. 알아들으셨어? 지금 선생님이 말한 이 풀이법이 이거 하나가 명확하게 이해가 돼야 돼. 자, 다시 한번. 하나를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해. 왜 그렇게 푸는지를 암기하는 게 아니야. 왜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고 2 대입하느냐? 그냥 그러면 된 데가 아니라고. 왜 그러냐면,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fx가 누군지 몰라. 그런 상황에서, 누군지 모르는 상황에서 나는 뭐 하고 싶어? a 값과 b 값을 구하고 싶은 거야. 알아들었니? 그러니까, 얘가 누군지 모르는데 얘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은 이 fx에 영향력이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fx가 뭔가, 야, 나 영향력 있어. 그러면은 얘도 누군지 모르는데 못 구하겠지? 그래서 fx의 영향력을 뭐 하는 거야? 없애버리는 거야. 없애버리는 게 뭐냐? 수학의 특징상 세 가지의 곱하기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되면 fx가 뭐가 되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우변은 뭐가 되니까 0이 돼버리니까 fx 신경 안 쓰고 나는 a, b의 원화식 몇 개를 만들 수가 있다? 두 개를 만들 수가 있다고. 연립하면 a, b값 구하고 그 다음에 구하라는 것만 집어넣으면 뭐 하는 거야? 끝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알아들었니? 자, 여기 봅시다. 두 번째. 56번 교육청 문제입니다. 모의고사 문제네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모든 실수 X에 대하여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X에 대한 항등식. 뭐라고? 기왕이면 자꾸 말을 하세요. 내 입에서 나온 말이 내 귀가 들을 때 가장 뭐라고? 암기도 잘 되고 공부 효과가 가장 좋다고. 졸지 말고, 어? 졸지 말고. 모든 실수 X라는 말 때문에 나는 X에다가 아무거나 대입할 수 있다. 그 뜻이 되는 거라고. 알겠니? 자, 여기 보니까 좌변에 A가 있네. 우변에 뭐가 있어? B가 있어. 자, A를 먼저 구하든 B를 먼저 구하든 상관은 없는데, 여기서는 당연히 누구를 먼저 구하는 게 좋겠니? A를 먼저 구해야 돼. 왜 A를 먼저 구하냐? A가 있는 식은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지. 그래, 안 그래?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다는 건 무슨 말? 0을 만들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다시. 잘 들어. 잘 들어. 더하기 빼기로 돼 있는 식은 얘가 0이 되는 x값을 내가 찾기가 쉬워 어려워. 어렵다고 선생님이 어제 얘기했잖아. 화요일날. 그럴 때 우리는 뭘로 바꾼다고? 더하기 식은 무조건 곱하기식으로 바꾼다고 얘기했어, 안 했어? 곱하기식은 당연히 둘 중에 뭐만 한 개만 0만 들어버리면 0 돼버리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우리는 왜 a부터 구하냐? 얘를 뭐만 들어버리면 편하니까. 0만 들어버리면 편하니까. 알겠어? 그럼 당연히 X에다가 뭐 집어넣어? 2 집어넣는 거지. 당연한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당연해야 돼. 알겠어? 이게 당연하려면 여기다가 왜 2가 들어가야 되는지 선생님이 조금 전에 앞에서 설명한 것들이 머릿속에 정확하게 뭐 있어야 돼? 들어 있어야 돼. 괜히 정확하게 들어 있으면 문제 보자마자 당연한 거야. 머리가 좋아서 당연한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보이니까 당연한 거야, 그게. 알았어? 어쨌든. X에다가 2 집어넣으면 얘는 없어져. 그럼 2 집어넣어 볼게요.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니? 불러봐. 8,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0 더하기 A는 뭐라고? 이렇게 되겠지. 결론적으로 우리 A 값은 얼마냐라고 봤더니 얘가 14잖아. 마이너스, 그치? 그럼 마 6이 되겠죠? 넘어가니까 A는 뭐가 되겠어? 자, A가 6이라는 얘기, 이렇게. 그러고 나면 이제 A는 6이래. 누구만 구하면 돼요? B만 구하면 되겠죠. B는 얘들아, 뭐 집어넣는 게 제일 좋겠니? 당연히 B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어? 어느 자리에? 상수항에 있지. 상수항에 있으면 당연히 X들을 싹 무시해 버리는 게 제일 좋지 않겠니? 당연히 X에다 뭐 집어넣어야 돼? 0 집어넣는 거지. 알겠어? 0 집어넣으면 모든 X들은 다 무시되는 거야. 얘만 남잖아. 여기도 얘 없어지고 얘 없어지고 누구만 남아? 얘만 남잖아. 그럼 마이너스 2B가 뭐가 되는 거니? 6. B는 뭐가 되는 거야? 마 3. 답은 뭐야? 3. 이 정도의 암산 푸는 거야, 그냥. 이게 발전 문제라니까. 자, 다음 갑시다.
자, 58번 문제 넘어갈게요. 58번 문제 보면 X 더하기 Y가 이것을 만족하는 의무의 두 실수야. 이게 뭔 소리일까? 우리가 조금 전에는 그냥 뭐 X에 대한 의무의 실수 또는 의무의 뭐 아니 그 의무의 X에 대해서 만족하는 또는 뭐 항듯이 이렇게 얘기했었지. 근데 얘는 X 더하기 Y 골 이것을 만족하는 의무의 두 실수야. 쉽게 말하면 X, Y에 내가 아무거나 넣을 수는 있어. 근데 어떤 조건을 만들어줘야 돼? X하고 Y를 더해서 1이 되게끔 짝꿍지어서 넣어주는 거야. 쉽게 말하면 X에다가 내가 0을 넣을 거면 Y를 얼마를 넣어야 돼? 1 넣어야 돼, 반드시. 즉, 0,1을 대입하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만약에 X에다가 내가 1을 넣고 싶어. 그럼 Y는 당연히 뭐 해야 돼? 0. 1,0을 넣어야지. 이해되겠지? 어. 이것을 만족하는 의무의 두 실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X, Y에 뭐 할 수가 있다고? 아무거나 집어넣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된다는 얘기야. 알아들었지? 자, 그랬을 때 ABC의 곱하기를 한번 구해봐라. 이런 문제입니다. 알겠어요? 얼마나 쉬운지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나는 A부터 구하고 싶어. 누구부터 구하고 싶다고? A부터 구하고 싶어. A부터 구하려면은 누구하고 누가 없어지면 좋겠어? B하고 C가 없어지면 좋겠지? B하고 C를 없애버리는 방법이 뭐예요? Y에다가? 그치, 0 넣어버리는 거지. Y 0 넣어버리니까 당연히 뭐가 돼? 이게 0 되잖아. 이게 0 되잖아. 그러면은 Y에 0 넣기 위해서는 X에다가는 당연히 얼마를 넣어야 돼? 1 넣어야 되겠지. 그러면은 즉 얼마를 대입하면 되는 거야? 1, 0 대입하면 되지. 그러면은 1 대입하니까 누구만 남아? A. 여기는 0. 여기는 0. A가? 아, 이런 문제예요. 알아들었어? 어. 그럼 나는 이제 A 구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B부터 구하는 게 좋겠니? C부터 구하는 게 좋겠니? 당연히 C지. 왜 그러냐면은 B는 X, Y를 다 끼고 있잖아. 두 개를.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C부터 구할 거고, C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지. 누가 없애버리면, 없어지면 좋겠어? 그치, X에 0 넣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X에다가 0 넣고 Y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돼? 1 집어넣으면 C 나와, 안 나와? 나와. 그러면 이제 A하고 C 내가 알잖아. 그럼 이제 B만 구하면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당연히 B는 어떻게 구하면 돼? 이제 X, Y에다가 아무거나 넣어도 돼요. 어떤 거. 근데 아무거나인데 이제 이 조건은 만들어줘야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2면 얘가 뭐가 돼야 돼? 아니, 얘가 마이너스 1이면 얘는 뭐가 돼야 돼? 2가 돼야 되겠지. 그치? 지금 A와 B가 이미 숫자야, 숫자. 구했어, 우리는. 맞죠? 그러니까는 X에다가 마이너스 1, Y에다가 뭐? 2 집어넣으면은 얘는 숫자, 얘 숫자. 그럼 마이너스 2B가 여기 숫자 넘기면은 얼마? 그럼 B는 얼마? 이렇게 하면은 끝나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발전 문제 볼게요. 59번. 자. 마찬가지야. 지금 우리 뭐하고 있냐면은 항등식 하고 있어. 뭐하고 있다고? 항등식은 그냥 항등식 하면은 무조건 가장 먼저 생각나야 되는 거. 그래, 아무거나 집어넣자. 오케이? 아무거나 뭐하자? 집어넣자. 자, 여기 봅시다. XY에 관계없이 얘는 XY가 어떤 규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XY에 관계없어. 그 말은 무슨 말? XY에 아무거나 넣자, 그 얘기야. 아무거나 넣고 이거의 값이 일정할 때 상수 AB의 합 이거를 한번 구해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자, 이 문제도 해답을 보시면 선생님 해답지풀이를 먼저 설명을 하고 조금 더 우리가 개념에 입각해서 조금 더 쉬운 풀이. 수학은 당연히 첫 번째 목표는 뭘까? 풀어내는 게 목표야. 두 번째 목표는 뭘까? 쉽게 푸는 거죠, 당연히. 누군가는 10줄을 가지고 풀 거를 나는 3줄 가지고 풀면 누가 짱이야? 아, 내가 짱이지. 왜 짱이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 첫 번째, 줄이 작으면 계산을 조금 하잖아. 그러면 계산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이 적지. 두 번째는 뭐가 세이브돼요? 시간이 세이브돼요. 이 두 가지가 잘 컨트롤되면 무조건 시험을 잘 보게 되는 거야. 고등시험 생각보다 애들 시간 없어. 그리고 계산이 많아. 두 가지가 컨트롤이 안 되니까 뭐 하는 거야? 망하는 거야. 첫 시험 보잖아요. 반절도 못 푸는 애들이 허다합니다. 시간 싸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선생님은 최대한 여러분한테 암산 연습 시킬 거고 최대한 쉽게 스킵해서 푸는 방법을 설명할 테니까 듣는 거는 여러분께 절대 아닙니다.
듣는 거는 다내 거야. 알겠어? 그러면은 들려지면 방송을 두 번, 세번 열심히 보셔서 남한테 내가 설명하실 정도 만들어야 그게 내 거가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원칙대로라면은 이렇게 풉니다. 볼게요. 원칙대로 푸는 방법도 여러분 일단 알기는 하셔야 돼. 알겠지? 자, 얘가 뭐라 그랬어, 얘들아? 일정하다고 했어. 그치? 얼마로 일정하다고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몰라. 그러니까는 나는 얘를 갖다가 그냥 K라고 한번 해볼게. 뭐라고 한다고? K. K. 오케이? 그러면 얘네가 넘어가면서 AX 플러스 BY 더하기 1은 KX 플러스 2KY 마이너스 3K는 뭐가 되겠어? 0 이렇게 되겠지. 아니.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자, 다 같이 넘기자. 다 같이 넘겨서 또 하나의 항등식의 개념이 뭘까? 아무거나 넣어도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항등식인 문자로 묶자. 이거잖아. 맞죠? X에 관한 항등식은 어떻게 하는 거니? X가 있는 거, X가 없는 거 묶어주는 거잖아. 그래서 00 만들면 되지. 맞죠?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다 같이 넘겨서 하면은 A-KX 이렇게 될 것이고 넘겨서 알겠지? 그 다음에 뭐가 되겠니? B-2K 뭐가 돼요? Y 이렇게 되고 플러스 1 플러스 뭐? 3K 이퀄 0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뭐야? 정확한 항등식의 개념을 위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X, Y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얘가 0이고 얘가 0이고 얘가 0이 돼야 되지. 그 이유는 알아볼라. 왜 얘가 0이 되고 왜 얘가 0이 되고 얘도 0 돼야 되는 거야? X, Y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그러는 거야. 근데 그거에 대한 정확한 뜻을 아냐고. 아니 왜 얘가 0이 되고 왜 얘가 얘도 0 되고 왜 얘도 0 돼야 돼? 모르겠어요. 아니 얘가 왜 0이 돼야 되냐고. 얘도 0 되고 왜 얘도 0 돼야 되냐고. 이유가 뭐야? 주연아 이유가 뭐야? 그냥 그렇게 돼야 되는데? 소환 그런 게 없어.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어딨어. 다시 항등식이 뭐라 그랬죠? XY에?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맞죠? 다시 항등식이 뭐라고 해야 되나? XY에? 자 얘가 0 되고 얘가 0 되고 얘가 0이 되지 않으면 XY에 내가 아무거나 집어넣어가지고 얘를 0 만들 수 있을까? 무슨 말이냐면 이 얘기야. 잘 들어 지금 얘기. 0 곱하기 x 더하기 0 곱하기 y 더하기 이러한 상황이 돼야만이 나는 비로소 뭐 할 수 있는 거야? x, y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거야. 야 x, y 아무거나 집어넣어. 나 무조건 뭐 만들어 줄게? 0 만들어 줄게. 그 얘기 아니야. 항등식이 이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는 x에 대한 항등식이면은 x 있는 거 묻고 없는 거 묻는 이유가 뭐냐고. 그렇게 해서 걔가 0이 되게 되려면 x 앞에 있는 개수가 0 되고 형이야 x 앞에 있는 개수가 0이고 상수항이 뭐가 돼야 돼? 0이 되면 x에 내가 0 넣든 1 넣든 2 넣든 3 넣든 아, 상관없잖아. 무조건 뭐가 되니까 0이 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뭐 하는 거야?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얘가 0 되고 얘가 0 되고 얘가 0 되는 걸 의미를 모르고 그냥 0 되면 돼. 그건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 알겠어? 얘가 왜 0이 돼야 되는지. 그래야만이 x, y가 뭐 하는 거야? 자유로워지는 거야. 그래야 자유로워져. 아무거나 지들이 막 들어와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무조건 뭐가 돼버리는 거야? 0 돼버리는 거거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가 0 되니까 a는 뭐가 되면 되죠? k, b는 뭐가 되면 되죠? 2k. 그러면은 여기서는 얘가 0이니까는 k는 뭐가 되면 돼? 마이너스 3분의 1 이러면 되겠지. 맞죠? 그러니까는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얘가 마이너스 3분의 뭐가 돼? 2. 두 개 더하니까는 뭐가 되겠어? 이렇게 푸는 게 해설지에 풀입니다. 알겠니? 자, 선생님이 좀 생각하는 풀이는 이 풀이에요. 자, 선생님 어떻게 풀 거냐면은 이거 하고 잠깐 쉴 거야. 자, 집중해. XY 값에 관계없이. 오케이, 너 항등식이네. 알았어. 그러면 XY 아무거나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집어넣을 수 있어. 그럼 나 일단 X에다가 Y에다가 0 넣을 거야. 뭐 넣는다고? 0 넣는다고. 그러면 0 넣으면 다 없어지잖아, 이렇게.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니? 마이너스 3분의 1 되겠지. 맞잖아. 그러면은 XY에 관계없이 이것이
항상 뭐 하대? 일정하대. 얼마로 일정하단 얘기야? 마이너스 3분의 1로 일정하단 얘기야. 이제는. 알았어? 아니 XY가 간격 없이 일정하다면서. 그럼 X에다가 아무거나 넣어도 얘는 무조건 똑같은 값이 나온다는 거 아니야? X에다가 0 넣든 0 1 넣든 1 0 넣든 3 3 넣든 4 3 넣든 이 결과물이 무조건 뭐가 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3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야. 일정해야 되니까. 알아들어? 그래서 나는 XY가 관계 없으니까는 XY 무시해버리고 얘부터 구하는 거야. 결론적으로 이 친구는 무조건 마이너스 3분의 1 되는 거야. 여기까지 알아들었어? 나는 누구 구하고 싶어? 누구 구하고 싶어? 누구 하고 싶어? A 구하고 싶어. 그러면은 B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X에다가 얼마 넣고? 1 넣고. 얼마 넣고? 1 넣고. Y에다가 얼마 넣고? 0 넣고. 그럼 어떻게 돼? 여기다가 1 넣었잖아. 여기다가 뭐 넣었어? 0 넣었잖아. 그치? 그러면은 얘는 1 빼기 뭐? 3 마상 분의 A 더하기 얼마?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는 A값 뭐 해버리면 되는 거야? 구하면 되겠지. 이번에는 나는 B값을 구하고 싶어. 그럼 반대로 어떻게 하면 되겠어? X에다가 뭐는? 0 넣어. Y에다가는 뭐는? 1 넣어. 그러면 되겠지. 그렇게 하면은 얘는 그냥 없어져 버리고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 되는 뭐만 구하면 되는 거야? B값만 구하면 되겠지. 그러니까는 이러한 방식도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선생님이 방금 사용한 방식은 그렇게 푸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에게 이제 항등식을 좀 연습시키려는 거고 관계없이 일정한 값을 갖는다고 했으니까는 얘를 갖다가 아까처럼 K라고 놓고 얘를 넘겨서 항등식에서 여러분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러한 문자로 묶어서 000 만들게 하는 게 이 문제의 목적이야, 목적은.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항등식을 생각을 해보면 항등식이 뭐라고? 내 마음대로 뭐 할 수 있다고? 아무것도 할 수 있다고. 그거에 집중을 해보면 방금같이 우리가 뭐 할 수 있다고? 00 넣더니 마이너스 3분의 1이네. 나는 그러면 A 보고 싶으면 얘 없으면 좋겠네. 얘 없으면 좋겠네. 이러한 생각도 뭐 할 수 있다고 해볼 수 있다는 얘기지. 알겠죠? 자, 다시 쉬었다 갑시다. 자. 얘가 지금 뭐니 얘들아? 짝수잖아. 그래 안 그래? 짝수면 우리는 무조건 누구하고 누구를 만들어야 돼? 전체의 플러스 값을 만들고 그 다음에 풀마 값을 만드는 거지. 그래서 그 두 개를 갖다가 더하면은 짝수의 두 배가 되는 거고 빼면 홀수의 몇 배가 돼? 두 배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다가 첫 번째 X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됩니까?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쵸? X에 1 집어넣으면은 여기 뭐 1, 1, 1 집어넣으면은 이거 없어지고 1의 5제곱이니까 뭐가 되겠어? 1이 될 것이고 이게 바로 A0부터 해서 어디까지? A10까지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됐죠? 자 두 번째 봅시다. X에다가 뭐 집어넣자? 마이너스 1 넣자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1 넣으면 얘는 어떻게 되니? 1,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렇게 없어지고 마이너스 1이 5제곱이니까는 마이너스 뭐가 되죠? 그러면 A0, 마이너스 A1, 플러스 A2 이렇게 되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를 뭐하면? 더하면. 뭐하면? 더하면. 어떻게 되지? 자, 0이 될 것이고 더하면 이렇게 얘는 몇 개가 돼? 두 개. 얘는 풀마니까 뭐가 되고? 없어지고.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두 배 A0, A2 이렇게 짝수만 남겠지. 그런 쪽으로 얘 넘어가봤자 어차피 뭐니까? 0 이렇게 풀면 끝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62번 문제를 여러분이 명확하게 아셔야 이러한 문제들을 내가 뭐 할 수 있어? 명확하게 풀 수가 있어. 알겠지? 62번을 보시면 비교 한번 해볼까? 61번하고 잘 들어. 62번 잘 들어. 62번 이런 문제들을 보통 학원에서 설명할 때도 그렇고 학교에서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일 거야. 자 이런 문제 나오면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 X에다가 1 집어넣고 마이너스 1 집어넣어 그렇게 이야기를 해. 어? X에 왜 1을 집어넣어야 되고 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야 되는지가 사실은 더 중요한데 그게 아니고 조혜리 왜 이렇게 졸아 지금? 그게 아니고 뭐 한다고?
그냥 1 집어넣어 마이너스 1 집어넣어를 강조한다고. 그럼 우리가 얘들아 여기다 x에다가 1 집어넣었던 이유가 뭘까? x에 왜 1 집어넣었어? 얘가 사실은 더 중요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야 얘가 뭐가 되니까 a0 더하기 a1 더하기 a2 모든 항이 뭐가 되는 거야? 더하기로 가는 거지. 그래 안 그래? 맞지? 다시 울지 마 진짜. 잘 들어. 졸리는 거는 내가 해결 못해. 그러니까 사탕을 사서 먹든 뭐 음료수를 사와서 드시든 자기 허벅지를 꼬집든 알아서 하시고 쌤이 좀 재미있게 이렇게 수업해주면 안 줄 건데 재미있게 해도 못하네. 저 냉장고에 있는 잼이라도 갖다 놓을까? 재미있는 수업 될 거 같아. 자, 얘네도 갖다 놓자. 졸리면 이거 보세요. 자, 재밌는 수업. 자, 시원하겠다. 자, 우리는 지금 이제 재밌는 수업 하는 거야. 알겠지? 자, 재밌는 수업. 갑시다, 이게. 다시. 항상 얘들아,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풀어야 돼. 라고 하면, 이렇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이렇게 푸냐가 중요해. 왜 이렇게 푸느냐. 왜? 어차피 문제는 뭐해? 변형해. 그러면은 변형일만 딱 해버려. 그러면은 그럼 만약에 여기다가 얘들아 만약에 x에다가 뭐 집어넣어봐? 1 집어넣어봐. x에 1 집어넣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니? a0 더하기 2a1 4a2 이렇게 되겠지. 그럼 내가 원하는 바가 맞아 안 맞아? 안 맞잖아. 내가 원하는 바는 뭐야? A0, A1, A2 이걸 원하는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여기다가 X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돼? 0. 0을 넣어야지, 0, 0. X에다 0을 넣어야, 0을 넣어야 뭐가 돼? 1A. 0을 넣어야 제곱해봤자 어차피 1. 이렇게 되는 거거든. 1을 넣어야 얘도 마찬가지로 1의 10제곱은 1이니까 A10만 남겠지.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얘는 당연히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 바뀔 수 있지, 당연히. 그럼 나는 목적이 뭐야? 아, 여기 괄호 안에 있는 애가 누가? 괄호 안에 있는 애가 얼마가 되는 게 중요해? 1 또는 마이너스 1 되는 게 중요해. 뭐라고? 1 또는 뭐? 마이너스 1 되는 게 중요하다고. 알겠어? 얘를 여러분이 어떻게 볼 수 있으면 되냐? 수학은 볼 수 없는 거를 볼 수 있으면은 원리를 알게 되는 거야. 알겠니? 자, 보세요. 얘를 여러분이 이 얘를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얘는 x 더하기 0이야. 얘는 x 더하기 0의 제곱이야. 얘는 x 더하기 0이 몇 제곱이야? 자 이렇게 보면 돼. 그런데 더하기에서 0은 뭐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뭐 한 것 뿐이야? 안 써준 것 뿐이야. 그러면은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공부하면 바뀐 게 있어 없어? 바뀐 게 없어. 나는 처음부터 이렇게 생긴 거고, 나는 얘가 뭐가 되면 좋겠어? 1 되면 좋겠어. 그래서 x에 뭐는 것 뿐이야? 1 넣은 것 뿐이야. 그러면 나도 마찬가지로 얘도 얘 뭐가 되면 좋겠어? 1 되면 좋겠어. 그럼 x에 2분의 1 뭐 집어넣으면 돼? 0 집어넣으면 돼. 만약에 얘가 x 더하기 3이야. 그럼 x에 뭐 집어넣으면 돼?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괄호 안에를 뭐 만드는 게 중요한 거니까? 1 만드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게 포인트예요. 알아들었니?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자 이거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면 두 번 세 번 돌리다 보면은 아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는 그런 순간이 있을 거야. 아니면 자기 친한 옆에 친구한테 야 너 이거 이해했어? 나한테 한번 설명해 줘봐 이렇게 서로서로 이렇게 물어보고 하고 이런 식으로 알겠어? 그렇게 하세요. 그럼 생각보다 나도 친구한테 설명을 해주려다 보면은 나는 알겠는데 설명이 좀 애매하네? 그 모르는 거라니까 그게 모르는 거라고. 그게 알면 왜 설명을 못해? 설명할 수 있어야 그게 아는 거라고. 항상 목표가 그거야. 알겠니? 자, 짝꿍을 빨리 잘 사귀세요. 그래서 자 봅시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우리는 선생님이 조금 전까지 말했던 거를 여러분이 다 이해가 되셨다면 당연히 아 나는 네가 뭐가 되면 좋겠어? 1 되면 좋겠어. 그러니까 나는 x에다가 뭐 집어넣을 거야? 0 넣을 거야. 그러면은 얘는 이제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아 a0 a1 땡땡땡땡땡 이렇게 되고 뭐가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얘가 뭐가 되면 좋겠어?
마이너스 1 되면 좋겠다는 얘기잖아. 그쵸? 마이너스 1이 돼야만이 짝수일 때는 여전히 1, 홀수도 있을 때는 마이너스 1을 유지할 거 아니야. 맞죠? 오케이. 그리고 당연히 X에다가 뭐 집어넣어야 돼? 그렇지. 그렇게 들어가는 거야. 원리가. 정확하게 알겠어요? 무조건 풀만 1 집어넣는 게 아니라고. 기본 문제들은 다 항상 이런 식으로 나와서 풀만 1 집어넣으면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합니다.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그러면 풀만 1만 열심히 집어넣은 친구들은 이렇게 나오면은 엥? 갑자기 이게 뭐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가 뭐가 되는? 1 되는 마이너스 1 되는.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얘를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뭐 안 되면 이제 뭐 렌즈라도 껴야 되겠죠. 이렇게 봐야 된다고 이렇게. 항상 내가 얘를 알고 있어. 잘 들어. 내가 얘를 알고 있어. 근데 얘가 나왔어. 모양이 바뀌었잖아. 나는 모양이 바뀌었다고 느끼는 것 같아. 사실은 모양이 바뀐 게 아니거든. 왜? 원래 이렇게 생긴 애를 갖다가 0을 뭐 한 것 뿐이야? 안 써준 것 뿐이야. 나만 모르는 거야. 나만. 이해되겠어? 얘가 플러스 0이라는 거 내가 뭐 했다면? 인지했다면, 그리고 얘가 풀마 1대는 길을 내가 원했다면, 이렇게 생겼다고 해도 전혀 당황할 일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배웠는데 얘가 나왔다. 그러면은, 뭘 생각하자? 아, 얘 내가 알게 된 얘인데, 이거네? 괄호가 생겼네? 그러면 얘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는, 더하기에서는요, 곱하기에서는 얼마? 1이 그 자리에 있었구나 라고 인지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알아들으셨지? 자, 그렇게 해서 뭐 이거 이제 똑같은 얘기잖아. 그치? 그럼 여러분이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다시 마이너스 1 돼야 되니까 x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된다고? 마이너스 2. 여기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2의 10제곱이잖아. 그치? 마이너스 2 10제곱은 짝수 제곱은 뭐 홀 뭐냐 음수든 양수든 상관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1025가 되겠죠. 2 10제곱이 1024죠. 거기다 1 더하니까 1025가 되겠네. 맞아요? 1025. 얘는 뭐라고? 1. 짝수들만 있을 때는 두 개를 뭐 한다? 더한다. 홀수가 나오게 하려면 뭐 한다? 뺀다. 이런 거 암기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뒤집어보고 이렇게 해보고 내가 익히라고. 알겠어? 그러면 더하니까 1025 1 1026. 근데 0, 2, 4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몇 개 있었어? 두 개 있었지. 2로 나누면 답을 얼마? 573. 다 암산 문제 이런 것들은요 시험 때 이런 거 한 뭐 10초 20초 다 풀 수 있어야 돼요. 연습하라고. 그러니까 수학이 쉬워집니다. 생각보다. 알겠어? 자, 그 다음 갑시다. 여기 64번이네요 이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로 나눈 나머지가 얘일 때 이걸 한번 구해봐요. 자, 이제 여러분이 이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생각하시면 되냐면 얘를 얘로 나눴을 때 당연히 뭐가 있어? 얘들아, 몫이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몫을 언급을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안 했다는 얘기는 나도 몫을 뭐 해야 돼? 무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 얘기야. 이 문제 이거는 갑자기 몫이 어디 갔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문제에서 몫은 의미가 없구나. 그 얘기지. 그럼 생각을 해봐. 자, 얘를 얘로 나눴어. 그러면 나누어지는 수잖아. 얘는 나누는 수잖아. 나누는 수하고 몫은 무슨 관계죠? 곱하기 관계죠. 맞아요? 그러면 당연히 곱하기 관계에서 나는 몫을 의미 없이 무시하고 싶어.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당연히 목하고 곱해지는 이 나누어지는 수가 뭐가 되는 게 중요해? 0이 되는 게 중요하지. 왜? 아까 했던 것처럼 곱하기 관계에서는 하나가 0이 돼버리면 나머지 하나가 지금 뭐가 되든지 상관 있어 없어. 무조건 0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 딱 보는 순간에 결론적으로 그러면은 네가 뭐가 되는 게 중요하겠구나? 0이 되는 게 중요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선생님 좀만 더 설명해 볼게요. 이것도 딱 보자마자 지금은 이제 여러분이 안 되겠지 처음이니까. 근데 보자마자 이렇게 푸는 거지 싹 계획이 쫙 서지면 그 다음부터는 뭐야? 그냥 계산 문제야. 그럼 그 계산은
제일 간단하고 짧게 필요한 것만 딱 해서 답을 내는 거.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수학이에요. 선생님 추구하는. 알겠지? 자,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걸로 나눈데 당연히 얘를 뭐 해야 돼? 인수분해. 뭐 한다고? 인수분해. 뭐 한다고? 오케이. 플러스 나머지. 이렇게 있겠네.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나는 당연히 x에다가 뭐 집어넣어? 0. 0. 그치? 또 뭐 집어넣어? 1 집어넣어. 그러면 x에다가 0 넣고 1 넣고. 선생님 우리가 좀 전에 했던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게 결론적으로 뭐가 돼버리는 거니 얘들아? x에다가 0 넣을 때 x에다가 1 넣을 때 ab에 관한 식 몇 개가 나온다고 생각이 돼? 두 개가 나온다고 생각이 되시죠? 그 생각 혹시 안 드나요? 누가? 혹시 안 드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다 손 안 되겠지? 그럼 이해되는 사람? 이렇게 해도 다 손 들겠지 그러면? 이해되는 사람은 발 들어 이 정도 해야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그런 게 보여야 돼. 그러니까 숫자들은 얘들 이런 것들은 x에다가 무언가를 집어넣으면 바로 뭘로 바뀌어? 숫자도 하나 바뀌어버리잖아. 숫자는 우리가 계산한 데서도 문제가 방해꾼이 돼야 안 돼. 안 돼. 방해꾼은 누구야? 그치. 숫자로 안 바뀌는 그 미지수 걔네들이 문제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아 x에서 0 넣겠다. 그 0 넣으면 얘는 의미 없고 여기가 의미 없... 아 사실 이거 그거 빼먹었네요. 쏘리. 이렇게 돼야 되겠지. 미안합니다. 자, 0 넣고 1 넣는 순간은 얘가 누군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는 얘는 의미 없는 수가 되는 거고 여기다가 만약에 0을 쫙 넣어버리면 마이너스 b가 0 넣으니까 2가 된다는 거 바로 알 수가 있겠네. 그치? 그러니까는 얘들아 항상 우리가 여기에서도 세종아 잘 들어봐. 0을 넣고 1을 넣을 수가 있어. 당연히 뭐부터 집어넣는 거야? 0부터 넣는 거야. 왜? 그래야 식이 어떠니까? 단순하니까. 생각을 해봐. x에다가 0 넣어봐. 그러면 모든 x들이 뭐가 된 거야? 쫙 사라지잖아. 얼마나 좋아. 근데 x에다 1 넣어봐. 그러면은 다 뭐야? 다 여기 있어. 이렇게 다 하고 있잖아. 끄덕거리고 있잖아. 그러면 당연히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뭔가 내가 0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 당연히 뭐부터 넣는 거야? 0부터 넣는 거야. 그러면은 b 바로 구해지고. 그럼 b 바로 구한 거 집어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얘는 의미 없고 1 집어넣으면 얘는 3이 될 것이고 그럼 나머지 A값도 바로 뭐 할 수 있는 문제? 구할 수 있는 문제. 근데 앞으로는 이 정도로만 설명하고 넘어갈 거예요. 선생님 계산은 잘 안 해 원래. 더하기 잘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집중해서 수업할 테니까 계산을 다 해줘요? 할 필요 없잖아. 그렇지? 계산 니네가 열심히 하면 되잖아. 내가 20년 동안 계산 얼마나 많이 했겠니? 선생님은 하루에 6시간씩 수업을 하는데 요즘에도 계속 매일같이 주 6일 수업하는데 내가 제일 잘하겠지. 대박. X에 대한 다항식 이것을 이걸로 나눈 나머지가 이거일 때 A 더하기 뭘 구하래? B를 구하래. 자 그러면 2번을 여러분이 딱 봤잖아. 그래 안 그래? 2번을 봤으면 문제가 될까 안 될까 2번은? 여기서 봤던 지금 1번하고 2번하고 얘들아 똑같은 문제로 보이니 다른 문제로 보이니? 여러분 눈에 똑같은 문제로 보여요? 다른 문제로 보여요? 뭐 아직 모르면 좋고요. 뭘 좋은 게 아니라 뭐 몰라도 괜찮고 봐봐. 이게 왜 다른 문제냐면은 여기 미지수 두 개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얘가 인수분해가 딱 됐어 안 됐어? 됐잖아.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다는 건 무슨 뜻이야? 아, 몫을 무시할 수 있는 친구들을 내가 아는 거지. 아, 0하고 1이라는 친구는 몫을 무시하고 내가 뭔가 A, B, C를 구할 수 있는 애들이잖아. 그치? 근데 여기 봐봐. X제곱 플러스 1이네? 호호. 인수분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얘가 인수분해가 돼야. 어? 아니, 얘가 X제곱 플러스 1 곱하기 qx 플러스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쵸? 근데 얘는 인수분해가 돼야만이 얘를 0 만드는 바람에 qx를 뭐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뭐 했던 거였어? 그냥 ab에 관한 식 두 개를 해가지고 그냥 만들었던 거잖아.
근데 얘는 그렇게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1번 문제하고 2번 문제는 난이도 차이가 확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얘는 당연히 쉽게 풀었어. 근데 얘는 쉽게 안 풀리지.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 얘는 인수분해가 안 돼.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거는 결국에는 얘를 뭐 할 수가 없어? 무시할 수가 없어, 얘를. 이거 무시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얘를 무시를 안 할 거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가주어 입 가지고 해결을 못 해. 누구를 찾아야 돼? 진주어를 찾아야 돼. 그래야 해결이 되는 거야, 항상. 얘가 무시가 됐을 때는, 얘가 무시가 됐을 때는 얘가 뭐 이시든 가주어든 진주어든 상관 있어, 없어? 없어. 어차피 얘는 뭐니까? 내가 무시, 필요하지 않은 거니까, 계산 안 있어서. 근데 나는 이거 계산 안 있어가지고 얘를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QX라는 친구가 누군지가 난 알아야 된다고. 뭐 해야 된다고? 누군지 알아야 돼. 그러면은 이렇게 QX 이렇게 쓰는 거는 영어에 it 쓰는 것처럼 가주어야. 성혜 씨, 넌 앞으로 사탕을 한 10개 준비해서 계속 먹어. 아니 들어야 돼 인마 진짜. 지금 선생님이 갑자기 졸려졌어요. 그래 원래 선생님 재밌는 수업하는데 지금 재밌는 수업하는데 지금 졸면 내가 그 친구 앞에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깰 때까지 이렇게 내가 지금 재밌는 수업하는데 졸고 있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들아? QX를 드러내야 돼. 뭐 해야 된다고? 드러내. 어떻게 드러내냐? 볼게요. 자, 3x 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는 친구는 x제곱 플러스 1 qx 플러스 x 더하기 1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기가 지금 이제 QX일 건데요. QX는 딱 상황을 보니까 몇 차 함수? QX 몇 차 함수? 1차 함수. 1차 함수라는 게 생각이 돼요? 네. 돼요? 네. 최고 차의 계수가 얼마? 3. 얼마? 3. 그치? 네.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지금 최고차항이 3차이면서 계수가 3이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면 항상 최고차항은 누가 만들어진다고? 대장끼리 붙었을 때 만들어질 거 아니야. 네. 누구끼리 붙었을 때? 네. 대장끼리 붙었을 때. 맞죠? 네. 그러면 당연히 얘가 이미 x제곱이니까 여기에서의 대장 얘하고 곱해가지고 얘가 돼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럼 당연히 여기는 누가 필요하겠어? 네. 3x가 필요하겠지. 그렇게 뭐 해야 돼? 너의 실체를 드러내야 돼. 그래야만이 나는 뭐 할 수 있어? 이렇게 풀 수가 있어. 자, 갑시다. 그래서 얘를 3x 플러스 여기 얼마인지 알아볼라? 당연히 몰라. 그치? 모르면 어떡해? C라고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알겠니? 그러면 나는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야? A, B, C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알겠어? 다시 한번. 1번하고 2번 문제는 난이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1번 문제 이런 풀이법이 결국에는 바로 뒤에 이어지는 무슨 정리? 나머지 정리야. 그게 바로.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라는 게 뭐냐면 여기에 문자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 이 문자 개수만큼 0을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인수를 내가 뭐 한다면 가지고 있으면 어차피 집어넣어서 0만 들고 얘 AB씩 만들어 버리면 끝나는 거잖아. 그치? 근데 항상 이 나머지 정리나 인수 정리에서 문제가 되는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 나머지 정리나 인수 정리를 사용할 수 없게끔 누구를 줘버리는 거야? 얘를 주는 거야, 얘를. 그러면 나는 환장하는 거지.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얘를 무시할 수가 없어. 무시할 수 없으니까 실체를 드러내는 거야, 실체를. 실체를 드러내면은 자, 여기 있는 식과 여기 있는 식은 같은 식이야? 다른 식이야? 같은 식이야. 뭘로? 항등식으로. 선생님 여기 항등식이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영상을 잘 보셨으면 선생님이 항등식 표현이 없는 식이 있다고 얘기했어 안 했어? 어떤 것들이 그렇죠? 두 가지가 선생님이 있다고 얘기했어. 영상 본 거 맞죠? 뭐하고 뭐? 일단은 검산식. 무슨 식? 검산식은 항등식이라고 표현되지 않는 항등식이라고. 이거 지금 검산식 아니야, 검산식. 네. 나누는 수 있고, 이렇게. 또 하나는 뭐가 있었지? 전계와
인수분해. 알겠어? 그럼 여러분 나중에 전개의 인수분해 문제 풀 때도 결국 미지수가 있잖아. 그럼 우리는 그거를 굳이 꼭 인수분해를 하거나 전개를 하지 않고 어떻게든 풀 수 있는 거야? 적당한 X값을 집어넣어서 풀 수 있는 거야. 왜? 항등식이니까. 알아듣겠어?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항등식이에요. 항등식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 X에다가 적절하게 이제 여러분이 집어넣으시면 돼. 당연히 가장 먼저 뭐부터 집어넣을까? 0부터 집어넣어야 되겠지. 0부터 집어넣으면 얘는 B만 나올 것이고 얘는 1, 얘는 C. 그러면 얘는 C고 얘는 1 이렇게 됐잖아. 그럼 C 더하기 1이 뭐가 되는 거야? B가 된다라는 식이 하나 나오겠지. 그쵸? 이런 식으로 식을 몇 개를 만들어내야 돼? 미지수가 지금 몇 개니 얘들아? 3개니까 식을 몇 개 만들어내야 돼? 3개를 만들어내야 돼. 그러니까 최대한 간단하게 0, 그 다음에는 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 왜?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애들은 뭐 하니까? 사이즈가 좀 이렇게 빵빵해지니까. 알겠지? 그렇게 해서 문자를 식을 3개를 만들어 가지고 뭐 하시면 된다? 하면 된다라는 거. 알겠니? 자, 근데 자 우리가 그 미정계 수를 해결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었지?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뭐하고 뭐가 있었지? 계수비교하고? 선생님이 계수비교법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고 수치대입법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했지? 그렇다고 수치대입법이 무조건 월등하다라는 뜻은 아니야. 결국에는 선생님이 왜 그 말을 했냐면 계수비교법은 내가 뭐해? 익숙해. 쭉 다 풀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비교하는 거니까 수치대입법은 아직 어색해. 그러니까 수치대입법을 뭐 하자는 얘기야? 많이 연습을 해라 그런 뜻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계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을 다 알아. 수치대입법이 나는 왕, 계수비교법이 나는 한여 이런 개념이 아니야. 당연히 문제 상황에 따라서 뭐 하는 거야? 내가 쉽게 풀 수 있는 것들이 당연히 있죠. 자 이제 다시 해석해 볼게. 선생님 방금 여기다가 0 집어넣고 1 집어넣고 마이너스 1 집어넣었어. 이거는 지금 우리가 A, B, C라는 미정계수를 구하는 데 있어가지고 무슨 방법을 사용한 거니? 수치대입법 사용한 거죠. 그러면 미지수가 두 개 정도일 때는 그냥 중학교 2학년 문제지. 연립방정식이니까. 그치? 근데 미지수가 만약에 세 개, 네 개 이렇게 돼버리면 생각보다 그게 묵잡해져요. 그러니까 무조건 수치대입법이 짱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은 그렇다면은 이 타이밍에 계수 아저씨가 한번 등장을 하면 좋겠네. 그럼 계수비교법은 얘들아, 계수비교법은 무조건 얘를 다 정리해가지고 얘하고 비교를 해야 되냐? 이거는 또 우리 스타일이 아니죠. 우리는 꼭 필요한 것만 핀셋으로 쭉쭉 뽑아가지고 최소한의 계산으로 하는 거거든. 알겠어? 잘 봐봐. 좌변을 보니까 뭐가 없어? 2차가 없어. 몇 차가 없다고? 2차. 아, 그러면은 정확하게 여기도 정리하면 몇 차가 없겠어? 2차. 2차가 없겠지. 2차하고 얘하고 상관 있어? 없어. 없어. 얘는 더하기인데 몇 차니까? 1차니까. 알아들어?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서 2차는 누가 만들어? 얘하고 이렇게 해서 뭐? C하고 다시 얘하고 뭐하고? C하고 다시 뭐하고? C하고 그 다음에 또 있어? 없어? 또 있어? 없어? 그러면 C값이 바로 나와 안 나와? 0. 바로 나와 안 나와? 나오잖아. 뭘로? 0. 그렇지. 어씨 계수비교법 짱이었네. C, A, B 막 문자 3개 해가지고 막 연립하고 막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결론은 뭘까? 정리하면 여러분이 아직 수치대입법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수치대입법을 제일 먼저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연습을 하라는 얘기야. 그런데 항상 계수비교법을 뭐 해야 돼? 같이 두 개를 같이 가는 거야. 그게 특히 문자가 세 개 이상이야. 이렇게 문자가 몇 개 이상이야? 세 개 이상이야.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의 그 한 10년 위에 선배들은 문자가 세 개인 것도 이렇게 다 연립하고 막 해가지고 배웠거든. 근데 어차피 이것도 확인할 거야. 나중에 할 건데. 근데 지금은 이제 약간 좀 이렇게 그 계산 자체도 복잡한 어떤 그런 것들 좀 많이 이렇게 수학에 생략을 해가지고. 3개 이상 나오면 계수비교법을 꼭 활용을 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아시겠어? 결론. 문자가 2개까지 있어. 2개. 그러면은 뭐가 편하다? 수치대입법이 편하다. 3개면은 계수비교법을 적절하게 사용해 혼용해가지고 계산하라. 이게 바로 최적의 풀이법이야. 알겠지?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2차가 0이었기 때문에 2차가 이거밖에 안 만들어지는데 얘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니까 당연히 C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A, B 구하는 건 어떻겠어요? 간단하겠죠? 알아들었니?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fx를 이거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이것이다. 자, 첫 번째 문장을 가지고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게 뭐냐? 자, 얘를 얘로 나눈대. 그래 안 그래? 그럼 당연히 fx는 이 친구 곱하기 여기 누가 있어야 돼? qx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더하기로 이렇게 있어야 되겠지. 그렇지? 그리고 여러분이 뭐 나머지 정리까지 영상을 보신 친구는 알겠지만 첫 번째 문장이 나한테 준 힌트는 뭐야? f1이 뭐야? F2가 뭐냐? F3가 뭐냐를 나에게 뭐한 거니? 알려준 거야, 그냥. 그 정도 눈에 보이셔야 되겠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얘기라고. 자, FX라는 친구가 얘들아 뭐냐면, X-1. 이렇게. 선생님이 일부러 나머지에 가로를 쳤습니다. 가로 원래 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좀 보기 편하게 친 거고. 결국에는 나는 얘 뭐 하고 싶어? 무시하고 싶다고 항상. 몫이라는 게 굳이 언급되지 않아. 알겠어? 그리고 나누어지는 수가 인수분해까지 착실하게 다 됐어. 근데 뭐 의미도 없는 몫을 굳이 여러분이 막 살리려고 인공호흡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아, 없잖아. 얘는 그냥 죽게 내버려 두세요 그냥. 알겠어? 그럼 난 여기서 내가 알아야 되는 게 바로 뭐냐 이 얘기야. 얘가 0이 됐을 때 얘가 0이 됐을 때가 바로 뭐니? F1이라고. 얘가 0이 됐을 때가 바로 뭐 F뭐라고? 2라고. 얘가 0이 됐을 때가 뭐야? F 뭐라고? 이렇게 되는 거지. 알아들었니? 그러면 당연히 F1이라는 거는 여기다가 1 집어넣고 얘는 다 없어 보이고 1이니까 뭐가 되겠어? 3 이렇게 되겠네. F2는 똑같이 여기는 F2가 되고 없어지고요. 2니까 4, 2니까 뭐가 되겠어? 7. 3은 9에다가 3이니까 뭐가 되겠어? 이렇게 되는 거네. 결론적으로 이 첫 줄이 여러분에게 주는 거는 바로 뭐다? 아, 이 이야기를 지금 해주려고 하는 거야. 알겠어? 그럼 이제 이 시간 이후로는 어쨌든 뭔가 인수분해가 될 수 있는 식을 주거나 또는 인수분해가 이미 된 식을 나에게 주면 나는 그거를 통해서 목적지가 뭐야? 여기야 여기. 알겠지? 이거를 얻기 위한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 볼게요. 얘를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Rx라고 했고 R1의 값을 구하래. 자 지금 나누는 수가 몇 차입니까? 나누는 식이 몇 차예요? 몇 차? 2차. 잘 안 보이나? 몇 차? 2차. 그럼 나누는 수가 2차면 나머지는 몇 차? 나머지는 몇 차죠? 1차. 1차 이제 이하가 되겠지. 그럼 1차라고 가정을 하면 미지수가 몇 개라는 얘기야? 두 개. 몇 개? 몇 개? 두 개. 수학은 항상 미지수 싸움이야. 알았어? 미지수가 두 개면 당연히 식이 몇 개 필요해? 두 개. 몇 개 필요해? 두 개 필요해. 딱 봤더니 얘 인수분해 대한대. 돼. 뭘로? 3x 빼기 1, 2x 빼기 1로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은 여기 나머지에서 미지수가 몇 개가 있어? 두 개가 있어. 그런데 얘가 다행히도 인수분해가 어떻게 돼? 두 개로 돼. 인수분해가 된다는 게 뭐라고 얘들아? A, B에 관한 식으로 만들 수 있다. 그 뜻이라고. 연립하시면 게임 끝나는 대단순한 문제입니다. 아주 그렇게 여러분이 보여야 돼. 아 발전 문제니까 어려운 문제 그게 아니라니까. 해석이 됐냐 그 얘기야. 문제를 보고 선생님 근데 얘는 6x는 뭐예요? 아 모기는 뭐야 선생님. 이거는 나중에 이제 방정식 파트 가서 지금부터 너무 건들기 시작하면은 너무 힘드니까 그쪽 가서 명확하게 다 얘기해 줄 건데 일단은 얘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일단은 자 얘를 갖다가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 얘는 이런 얘기잖아. 아 F6X라는 친구는 그러니까 이런 거 여러분이 식으로 이렇게 쓸 때 식으로 쓸 때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이거를 그대로 여기다가 갖다 옮겨 쓰지 마. 그러면 또 한번 인수분해 하려고 또 한번 써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식은 꼭 필요한 것만 쓰는 거야. 옮기고 뭐 하는 짓거리인지 몰라 이게. 알겠어?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는 얘를 뭐 한다? 인수분해 한다. 뭐 한다? 인수분해. 3x-1, 2x-1 이렇게. 그리고
QX는 당연히 뭐 어쨌든 간에 무시됐더라도 시계 갖춰줘야 되니까 있어야 되는 거고, 나머지 여기다가 또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쓰는 친구들, 이거는 뭐라고? 대명사라고. 뭐라고? 대명사. R1을 구하려면 누가 실체를 드러내야 돼? RX, 나머지가 뭔지 실체가 드러나야 되는데 RX라고 쓰고 있으면 뭐 하자는 거냐고. 아무것도 머릿속에 든 게 없는 거야, 이런 거는. 아, 문제 읽어가면서, 어? 첫 줄 딱 읽으면서, 아, 이거구나. 딱 알잖아.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얘로 나눌 때 나머지가 RX인데 R1을 구해야 되니까, 아, 나는 RX가 풀네임. 실체를 싹 드러내야 되는 거야. 이해돼요?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여기다 아무 생각 없이 F 이거는 이거 곱하기 QX 더하기 RX 쓰고 한 번 더 이렇게 쓰고, 물론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 근데 시험 보기 전날도 그러시면 안 된다고. 미안하지만. 알겠어? 문제 반절 풀면 종쳐. 어? 시간 한없이 주면 그걸 누가 다 100점 못 맞겠어. 못 맞죠? 시간 줘도. 어쨌든 간에 시간 싸움이야, 무조건.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세요. 알겠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여기 뭐라고 쓴다? 그렇지. R1을 알아야 되니까, 아, AX 더하기 B.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RX가 되고 AB 미지수가 몇 개가 있는 거야? 두 개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나는 이제 X에다가 뭐 집어넣을 거야? 3분의 1과 2분의 1을 집어넣을 거지. 왜? 그래야 뭐가 되니까? 0이 되니까. 아, 스토리 뻔한 거 아니야. 원래 드라마가 그렇지 않나요? 지지고 복고하다 결국에는 뭐해? 주인공하고 이제 뭐 여주, 남주하고 여주 둘이 만나서 사랑하고 잘 살다 그거 아니야. 맞잖아. 그 상황은 뭔가 복잡하다도 결론은 그거 아니야. 문제 다 똑같다고. 그러면 다음 선생님 얘는 뭘까요? 얘는 뭐냐면 여기다가 3분의 1이잖아. 그래 안 그래? 여기다가 3분의 1을 넣어봐. 뭐가 되겠어? 2가 되겠지. 그러면은 아, 얘는 다 없어지니까 3분의 1 A 더하기 B는 F2니까 아, 그게 7이구나. 이거 갖다 쓰라는 얘기야. 아, 낮 주고 나서 이거 기억자면 그거 갖다 쏘? 그 얘기라고. 알아듣겠니? 그리고 2분의 1 집어넣으면 얘는 뭐가 되겠어? 3. 그러면 얘는 2분의 1 A 더하기 B는 3이니까 얼마? 13. 결국에는 3분의 1 A 더하기 B가 7이고 2분의 1 A 더하기 B가 13이니까 AB 관식 두 개 나올 것이고, 짝짝짝짝짝짝 하면 AB가 구해가지고 얘 깔끔하게 구해지겠지. R1 구하라니까는 사실은 A 더하기 뭐 구하라는 얘기야? B 구하는 문제가 된다.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것을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이것이 되도록 실수 AB 합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일단은 뭐 검산식으로 한번 내가 써보면 XN제곱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를 갖다가 얘로 나누니까 X-2의 N제곱 곱하기 QX 플러스 2의 n제곱에 x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거든. 자, 이 문제를 여러분이 잘 해석을 한번 해보면 항상 이쪽 파트는 뭐가 문제라고? 나는 얘를 무시하고 싶다고. 뭐 하고 싶다고? 무시하고 싶어. 그러면은 qx를 무시하고 싶을 때 여러분이 알아봐야 될 게 뭐냐면 내가 구해야 되는 미지수가 몇 개인지, 그러면은 그거를 구하기 위해서 qx를 무시할 수 있는, 즉 qx 앞에 있는 나누어지는 수가 0이 되는 근이 몇 개인지를 내가 봐야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이냐면 여기 지금 A, B 몇 개 있어? 미지수가 두 개 있지. 근데 지금 얘를 무시하기 위해서는 얘 앞에 있는 얘가 0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근데 얘가 0이 된 X값이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어. 그게 문제야. 그래서 어려운 거야 이 문제가. 즉 미지수는 두 개인데 내가 써먹을 수 있는 카드가 몇 개야? 하나야. 세정이 왜 그래? 잘 듣고 있죠? 자,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어려운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일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앞으로 미지수 개수보다 내가 써먹을 수 있는 식의 개수가 작아. 그러니까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야. 미지수가 세 개인데 내가 써먹을 수 있는 식이 두 개야. 그럴 때는 항상 이렇게 사용합니다. 식변형을 해야 돼. 알겠지? 자, 어떻게 했냐 봅시다.
일단은 첫 번째, 부담 없이 뭐를 집어넣으면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돼요. 얘는 무조건 써먹을 수 있잖아. 얘는 왜냐면은 얘가 0 돼버리면 얘 무시되니까. 맞죠? 자, 그래서 x에다가 이렇게 막 n 있고 막 있으니까는 막 되게 막 겁내 하지는 마세요. 이게 n이 있는 거는 n은 그냥 뭐야? 몇 차인지 모르는 거야, 그냥. 알겠지? 그러면 x n 차보다 한 차수 높은 거는 몇 차겠어? x n 플러스 1차가 되겠지. 그쵸? x n 차보다 한 차수 낮은 거는 뭐가 되겠어? x n 마이너스 1차지. 그쵸? 지금 그런 것도 조금 본인이 생각할 때 난 좀 아직 어렵다. 어, 왜 n부터 하나 큰 게 n 플러스 1이지? 자원 n 마이너스 1. 이게 안 받아지는 친구들은 계속 곱씹어봐, 본인이. 알겠어? 어, 그리고 n에다가 1, 2, 3, 4 대입해보라고. n이 3이야. 그러면 한 차수 높은 거는 n이 뭐야? 4차가 되는 거잖아. 그럼 3 더하기 뭐야? 1이잖아. 이렇게 본인이 넣으면서 생각해보라고. 스스로를 이해시키라고. 무조건 선생님 말만 그냥 믿고, 아, 그런가 보다 하지 말고. 자, x에다가 1을 한번 넣어보면은, 자, 좌변은 어떻게 되죠? 2에 n제곱, 그 다음에 4 더하기 2a 더하기 b는, 얘는 뭐가 돼? 0. 얘도 뭐가 돼? 0.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그러면 네모 곱하기 세모가 0이야. 그런데 이 친구는 0이 될 수가 없어. 알겠어? 얘는 0이 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얘들아? 얘 0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몰라? 어? 모를 수도 있지. 어, 참고적으로 얘들아, 이렇게 지수가 있잖아. 뭐라 그래? 어, 지수가 있을 때 0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수학은. 우리가 하는 수학은 되게 쉬운 것만 하기 때문에 0 되는 거 이런 거 안 해. 알겠지? 그러니까 얘는 0이 안 돼. 알겠어? 그럼 생각을 해봐. 두 개를 곱했을 때 0이 됐잖아. 두 개 곱했을 때 0이 됐지. 근데 얘는 0이 안 돼. 이게 이제 왜 0이 안 될까라는 것이 궁금한 사람은 저기 있잖아, 저기. 누구? 너튜브 가보면 이렇게 조금 다 나와. 이에 n제곱 왜 0이 아닐까? 처음 보면 쭉 설명한 거 나와요. 어, 한번 쳐보세요. 얘가 0이 돼야 돼, 얘가. 그치? 맞잖아? 네모 곱하기 세모가 0인데, 네모가 0이 아니야. 얘는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얘가 0이 돼야 되겠지. 그리고 참고적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면, 얘가 0이 아니라고 확신이 서면, 잘 들어, 네 말은. 얘가 0이 아니라고 확신이 서면, 좌변과 우변을 얘로 뭐 할 수 있어? 나눌 수가 있지. 네. 뭐 할 수가 있다고? 나눌 수가 있어. 나눈다는 거는 얘는 당연히 없어질 것이고 얘는 2의 n제곱분의 0이잖아. 그래 안 그래? 네. 분자가 뭐죠? 0이잖아. 네. 분자가 0이면 그 값은 무조건 뭐가 되는 거지? 0. 0이 되는 거야. 2분의 0, 3분의 0, 4분의 0, x분의 0, k분의 0, a분의 0 무조건 분자가 0이면 0이야. 알아듣겠어? 네. 어. 결론적으로 이러한 상황인데 얘가 0이 아니라는 게 확실해지면 얘가 0이 된다라는 걸 내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야. 알겠지? 근데 아, 아니다 아니다. 한 번에 많이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어쨌든 얘는 0이 안 돼. 여기까지 됐지? 결론적으로 2a 더하기 b 더하기 4가 뭐가 돼야 되니? 0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식을 내가 하나 알아냈어. 그치?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ABC가 하나 여기 있으니까 ABC 또 하나가 있으면 좋겠는데 또 하나를 내가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없어? 없어. 왜? 더 이상 이거 말고는 없으니까 인수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아, 그러면 잘 봐봐. 여기 x-2가 n개 있잖아. 여기도 x- 뭐가 있어? 2가 있지. 그쵸? 생각을 해봐. x-2가 뭘로 있어, 성애야? 공통 인수로 있어. 그쵸?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이런 생각이 이제 자연스럽게 들어야 돼. 지금은 들어서 아는데, 아, 그렇겠구나, 라는 게 정확하게 이해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 뭔 말이냐면, 자, 여기 있는 친구. 자, 네모는, 어? 이거 더하기 얘야. 그래 안 그래? 그치? 근데 여기하고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에 둘 다 뭐가 있다고? x-2가 있어. 그럼 당연히 우리 공통에서 뭐 할 수 있어? 묶어줄 수 있지.
그럼 나머지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럼 봅시다 이제. 얘는 이거 곱하기 이거잖아. 얘는 x 빼기 2 곱하기 이거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성혜야 잘 듣고 있죠? 얘를 어쨌든 곱하기로 표현이 되면 선생님 뭐라 그랬어? 빨간색을 인수분해하면 x 빼기 2라는 인수가 무조건 뭐 해야 돼? 있어야 되는 거야. 없으면 안 되지. 없으면 당연히 얘가 이런 걸로 표현이 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결론 좌변에 얘는 무조건 x 빼기 2를 뭘로 가지고 있다? 인수로 가지고 있다. 얘가 x 빼기 1 인수로 가지고 있대. 어떻게 해야 얘가 x 빼기 2가 가지고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에서 자 이거는 여러분이 스킬을 좀 아셔야 돼요. 자 일단 b라는 친구를 선생님이 지난번에 이거 얘기했어. 엊그제 네모 더하기 세모 더하기 동그라미가 0이라면 아니 별이라면 이거 하나 보면 우리가 무슨 생각해야 된다고? 난 네모가 뭔지 알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두 개 넘기면 되겠지. 세모가 뭔지 알고 싶어. 두 개 넘기면 되겠지. 동그라미가 뭔지 알고 싶어. 두 개 넘기면 되겠지. 선생님 분명히 했어요. 계속 그런 관점으로 봐야 돼. 알겠지? 그래야 이제 선생님이 말한 대로 하는 사람과 그냥 문제가 항상 차이가 크다고. 보는데 안 보이면 안 되잖아. 같이 공부했는데. 봐야 돼. 자, 이거 식 몇 개야? 네 개. 몇 개? 네 개. 이거는 별이 주인공. 누가 주인공? 그러면 당연히 네모도 주인공이 되고 싶어. 주인공은 항상 혼자 있어야 돼. 그쵸? 그러니까는 이런 식이 나타나면 나는 자연스럽게 무슨 생각을 해야 돼? 아, 네모도 주인공이 될 수 있고 세모도 주인공이 될 수 있고 동그라미도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즉 식이 몇 개다? 네 개다. 그 중에서 내가 필요한 걸 뭐 하는 거야? 컨택에서 쓰는 거야. 항상 그래. 항상 이렇게 하나만 줘. 근데 이거 하나가 네 개라는 거를 몰라. 연습을 안 해서 안 보여. 그러면 결국에는 뭐 하는 거야? 못 써먹는 거지. 그러면 나는 못 푸는 거야. 그래 놓고 나서 뭐라 그래? 아, 나는 수학적인 머리가 없어, 머리가 없어. 머리가 없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훈련을 안 받아서 그런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쌤이 지금부터 얘기할 때 한마디 얘기 정말 하면, 특히 강조하면 그렇게 계속 보도록 여러분이 뭐 해야 돼? 연습해야 된다고 해.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어떤 식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아 B라는 친구는 4-2A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됐습니까? 그러니까는 이거잖아. 그래 안 그래? 이거는 이것도 가능해 안 가능해? 가능하지. 그러면 이게 가능하다는 거는 B자리에 누구를 집어넣어도 되는 거야? 얘를 집어넣어도 되는 거지. 이해되겠어? 그러면 여기서 여기 이 친구 자리에 여기 B자리에 얘를 갖다가 뭐 할 거야? 집어넣어보겠다는 얘기야. 왜? 목적이 뭐야? x 빼기 2라는 인수를 뭐 하기 위해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알겠지? 그래서 집어넣어보면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어? 안 되겠어? 되겠지? 그러면 보자마자 당연히 이렇게 묶어주는 인수분해 항 4개짜리 2학년 2반 인수분해가 바로 생각이 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묶어주면 x제곱 빼기 4잖아. x제곱 빼기 4를 쓰지 말라고. 고등은 무조건 뭐하라고? 무조건 인수분해야. 그냥 자동으로 그냥. 그러니까 x 플러스 2, x 빼기 2. 여기는 a로 묶었더니 뭐가 돼?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x 빼기 2가 또 뭘로 묶여? 또 묶이잖아. 계속 묶어내는 거. 계속 인수분해야. 계속 고등학교는. 그래서 얘는 결론적으로 x 마이너스 2 하시면 x 더하기 2 더하기 뭐가 되겠어? 이렇게. 즉 아 여기 있는 얘가 얘로 뭐 하는 거야?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 한번 볼게요. 자 xn제곱 처음에 xn제곱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x 빼기 2 x 더하기 2 더하기 a 이렇게 바뀌었지. 그 다음에 여기는 x 빼기 2 n제곱 곱하기 q x 플러스 2n제곱에 이렇게 있네. 오케이? 자 나는 일단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 식 하나 내가 뭐 했어 얘들아? 얻어냈잖아. 그러면 ab식 하나만 내가 더 얻어내면 이 문제 푸는데 문제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선생님 지금 이 문제 지금 20분째 설명하고 있어. 한 문제 가지고.
이 문제를 너네가 푸는 능력을 갖게 하려는 게 아니야. 이 문제가 이런 식으로 풀어지는 게 앞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될 거야. 모든 시기에. 고등학교 문제에서. 알겠지? 그래서 X 빼기 1을 뭐 할 수 있어 얘들아? 약분. 그럼 얘는? 얘는 어떻게 되겠니? N 빼기 뭐가 되겠어? 1 되겠지. 한 개만 없어졌으니까. X 빼기 2가 N개 있었는데 하나 약분한 거야. 좌우변 X 빼기 1로 1이 없어지겠지. 그쵸? 그리고 나서 얘는 어차피 N-1개가 있으니까 나는 두 번째 X에다가 뭐를 집어넣어? 2를 집어넣겠다는 거야. 알겠어? 그럼 2를 집어넣으면 얘는 어떻게 되냐? 2에 N제곱 곱하기 2 집어넣는 거니까 A 더하기 뭐가 되죠? 4는 얘는 0이 되겠지. 여기는 뭐만 남아? 2에 N제곱만 남겠지. 그러면 이렇게 약분되면서 얘가 뭐가 되죠? 1. 1. 결론적으로 A는 뭐가 된다? 마삼. A가 뭐라고? 마삼. A가 마삼이면 얘가 마삼이 되겠지? 6 빼기 4. 얼마가 되죠? 2. 결론적으로 A 더하기 B를 구하라. 이렇게 두 개 더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래 안 그래? 최종적인 답은 얼마가 된다? 이렇게 구하는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거 지금 5번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많이 어렵습니다. 이거